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생들 도영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이 레이어드 컷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저도 날씨도 더워지고 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자르고 왔는데 막상 이렇게 레이어드 컷으로 자르니까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셀프로도 쉽게 이렇게 샵에서 받은 것처럼 아이돌 같은 스타일의 이 볼륨 레이어드 헤어를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쉽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요 레이어드 컷 아이돌 헤어스타일링 시작해볼게요. 짠! 요렇게 아무것도 안 한 저의 생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커트 자체가 숱을 엄청 많이 치다 보니까 고데기를 안 하면 촥 붙은 삐죽삐죽 좀 보기 안 좋은 머리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머리 볼륨을 주면서 예쁘게 스타일링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오늘 사용할 고데기는 짠! 바로 이 차홍 볼륨 컬러 이런 봉고데기고요. 고데기 사이즈는 32.5mm입니다. 제가 이 봉고데기를 써보면서 느낀 건데 뭔가 이 굵기가 너무 크지도 얇지도 않아서 좀 손에 착착 감기는 느낌으로 되게 편했는데 이 사이즈가 헤어 디자이너분들이 여신머리 고데기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라고 해요. 이렇게 고데기 전원을 켜주면 1, 2, 3 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전 여기서 중간 온도인 2단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게요. 모발이 좀 가는 탈색모나 손상모분들은 저보다 낮게 1단으로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아래부터 볼륨을 넣어줄 건데 이런 봉고데기 사용할 때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일반 판고데기랑은 다르게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넣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 곡선에 맞춰서 스타트부터 넣어주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봉고데기 자국이 남지 않고 깔끔하게 들어가요. 위에서부터 말아주는데 떼고 나서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서 식혀줄게요. 이 머리의 포인트는 이 작업이 조금 중요해요. 뒤쪽도 그냥 이렇게 잡고 집은 순간부터 안으로 굴려주듯이 그리고 앞으로 식혀주고 이렇게 해주면 뭔가 안으로 쏙 들어간 건 아니고 살짝 앞으로 뻗친 듯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성공이에요. 중간 머리도 똑같이. 확실히 이런 볼륨을 넣는 작업은 납작한 판고데기보다는 이 봉고데기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손목만 살짝 써주면 볼륨이 바로바로 생기니까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윗부분은 안으로 쏙 넣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감싼다는 느낌으로 말아줄게요. 고데기 자국이 남지 않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쪽에 볼륨감만 살짝 줬는데도 벌써 그 웬디님의 레이어드 스타일 느낌이 많이 나죠? 이제 이 반대쪽도 한번 해볼 건데 반대쪽은 이 차홍 볼륨 컬러만의 장점인 이 볼륨 브러쉬를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해줄게요. 볼륨 컬러의 이쪽 이 버튼이 이 볼륨 브러쉬를 결합할 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이거를 누르고 결합 부위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면 쏙 들어갑니다. 뭔가 나는 봉고데기는 살짝 데일까봐 무섭다거나 봉고데기 할 때마다 실패했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엄청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밑에부터 한번 해볼게요. 밑에부터 이렇게. 저는 요 볼륨 브러쉬의 장점이 요 겉에를 이렇게 살짝 만져도 많이 안 뜨겁다는 거거든요. 보통 요런 봉고데기 쓰시는 분들은 이 열판에 데일까봐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많이 안 뜨거우니까 쉽게 쉽게 할 수 있어서 진짜 고데기 못하시는 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편했던 게 요걸 이렇게 말고 아까 그 결합했던 부분을 짠! 이렇게 떼주고 딴 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빼주고 얘도 똑같이 앞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여기 위쪽부터.
짠 이렇게 양쪽 다 자연스럽게 볼륨을 줘봤고요. 지금 너무 오른쪽 왼쪽 딱 이렇게 정갈한 느낌이라서 정수리에 볼륨을 좀 주면서 가르마도 살짝 넘겨볼게요. 저는 이 정수리 볼륨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런 아이롱으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 살짝 주고 손으로 잡기. 이게 제가 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다음 방법은 여러분들이 롤빗으로 드라이할 때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살짝 빗어준 다음에 슉 하고 올려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고정. 이게 롤빗이라고 쳤을 때는 여기에 드라이를 쐬주면 되겠죠? 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볼륨을 살짝 줬고요. 쪽머리를 아주 조금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겨줬고 이렇게 삐죽삐죽 잔머리들은 또 얘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돼요. 짠,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스킬들이 그 한 끗 차이인데 뭔가 샵에서 한 듯한 그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자세히 봐주세요. 우선 이렇게 뒷머리들을 길이로 좀 넘겨주고요. 얼굴을 살짝 감싸줄 수 있는 이 옆머리들을 살짝 빼서 이렇게 아이롱을 사선으로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게끔 잡아주고 고정.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바람에 날리듯이 이렇게 살짝 넘어가거든요. 이 작업을 안 한쪽, 한쪽 이렇게 자연스러움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반대쪽은 이 볼륨롤로 말아줄게요. 짠! 이렇게 머리 스타일링 끝난 김에 옷도 한번 갈아입고 왔는데요. 여기서 끝내줘도 괜찮지만 제가 저번에 차홍 아르더에 가서 실장님께 배워온 스킬이 있는데 이거는 소프트 왁스고요. 이렇게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한 가닥 가닥씩 이렇게 결을 살짝 살려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진짜 조금 조금씩. 이게 샵에서 머리를 봤다 보면 확실히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짠! 그럼 여기까지 이 차홍 볼륨 컬러로 한쪽은 봉고데기로 한쪽은 이 롤브러쉬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딱히 큰 스킬 없이 딱 이 볼륨만으로도 레이어드 컷은 이렇게 분위기가 확확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스킬들이 막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집에 있는 고데기로도 쉽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저처럼 레이어드 컷을 했는데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집에서 꼭 한 번씩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용한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